이제 어떤 의미를 계속 주막까지 다셨습니까? 아, 보시다시피 이제 현수막 내용에도 보시면은 딸이 솔직히 본말로는 일본 아베 정부의 대한민국 핵심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일본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천이 또 의병의 고장이고 우리는 그 우리 선조들로부터 일제치하에 많은 영향을 받고 피해식을 받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또 독도는 또 드네들 땅이라고 이렇게 우겨대고 참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통감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 상하고 또 더더군다나 또 이 어려운 그 대한민국 경기에 또 일본에서부터 수출을 또 규제하는 이런 어떤 악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에 정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베 정부가 수출을 규제 해제할 때까지는 저는 일본 상품을 이제 취급하지 않고 일본 상품의 유사한 제품도 저는 팔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려운 경제 속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제 돈보다는 우리의 민족성과 제천 시민의 의병 고장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나 팔아도 돈은 얼마나 그렇지. 자, 일식집인데도 그래도 뭐 이렇게 또 현수막 내걸고 이러면 또 나름대로 또 뭐 피해보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아, 당연히 이게 어려운 불경기에 네. 더군다나 또 영화제 또 기타 주변에 축제들이 한창인데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족성도 부여하고 싶고 네. 또한 그 제천의 의병의 고장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또 우리가 혁신적인 네. 우리 권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하는 어떤 업종 특히 우리는 일찍에 가까운 일찍. 그런 어떤 횟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는 듭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뭐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걸기하고 일어나서 노 현수막을 다 걸고 한번 그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우리는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